질문. 준호 오늘 성취도 어떠라고 합니다. 뭐라고? 높은 것일까? 자, 뭐 이거 가지고 도대체 며칠 하는지 모르겠고요. 아직도 준비를 왜 못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바쁜 일이 많은 것 같죠? 출장 갔다 왔어?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자, 가능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베티는 비욘 헤어핀 사고 싶어 했었다? Betty wanted to buy cute hairpins. 오케이, Betty wanted to buy cute hairpins. 그러면 무엇? To buy cute hairpins는? 무엇을 베티가 원했었니? What did she? What did Betty want? What did she want? What did Betty wan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di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want. Want가 아니라 했는데 바로 went. She went. She went to a flea market. She went to a flea market. 오케이. 그래서 벼룩시장으로라는 표현은 어디, 여섯 가지 중에 어디로? 오케이. 그래서 where did she go? Where did she go?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계속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 she wanted, she went가 나왔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문장을 베티는 귀여운 헤어핀 사고 싶어해서 벼룩시장으로 갔다라는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She went. 베티겠네요. 아, Betty wanted to buy cute hairpin. So she went to a flea market. 오케이. 그러면 뭐 베티가 귀여운 헤어핀 사기를 원했었다. 그래서 벼룩시장 갔다 해서 인사 듣고 싶으면 어디요? Betty wanted to buy a cute hairpins. 아, 난 대답 듣고 싶대요. 왜 그냥 넌 벼룩시장으로 갔니? 그쵸. Why did she go to a flea market? Why did she go to a flea market? Because she wanted to buy a cute hairpins. 오케이. 여기에 소를 빼버리고 싶으면 여기다가 because를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Because Betty wanted to buy cute hairpin, she went to a flea market. Because Betty wanted to buy a cute hairpin, she went to a flea market. 똑같은 얘기다. 오늘 뭔가 좀 특이하고 재밌는 거, 중요한 거 가르쳤습니다. So 안 쓰고 싶어? 여기다 because 써. Because 안 쓰고 싶어? 알았어, because 지우고 여기다가 so를 써. So 뒤에는 원인이 온다, 결과가 온다. 결과가 온다.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온다, 결과가 온다. 원인. 실망. 두고 두고 두고. 그래, 너도 유튜브 열심히 해. 뭐, 보컬럼 매니저가 준비해. 준비님이 다시 해보라고 하면 해. 다시 접속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자, 그 다음 부분. 그녀는 벼룩시장으로 가기를 좋아했습니다. She likes to go to a flea market. She likes to go to the flea market. 오케이. 그러면 어디로 그녀가 좋아했니 가는 것을? 오케이. 그녀는 어디 가는 것을 좋아했니요? 자, 여기다 밑줄을 꺼놔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어디로 가기를 좋아, 이렇게 했네. 그녀가 어디 가기를 좋아했었니? To the flea market.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es she like to go? 오케이. Where does she like to go? 그렇죠. 어디 가기를 좋아했었니? 그래서 to the flea market이 듣고 싶었죠.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시장에 있는 모든 것이 엄청 쌉니다. 라는 표현으로 가볼까요? Everything in the frame, in the mark. 새로 고친 중이니까. 오케이, 태빈아 다시 한번 해봐 이제. Oh. 됐습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이거 먼저 강의를 해야 되는 거. Everything in the market. It's very cheap. 오케이. 그러면 everything in the market. 그 시장에 있는 모든 것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이 매우 싸니? 무엇이 매우 싸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very cheap? What is very cheap?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피 드가 아니라 뭐였더라? 비동사 is 비동사 사용됐죠. 그냥 뭐 하면 다 뭐 하다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은 특별한 이벤트와 축제들이 거기에서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special event and festival 멈추겠지. event and festival festivals Never stop there. Special events and festivals never stop there. There는 무엇이 왔다고 했었더라? 그 시장. 무엇 대신 왔습니까? 어디 대신 왔습니까? 어디. 그러면 영어로 뭐 대신 온 거죠? In the market. In the flea market. At the flea market 대신 왔죠. 오케이, 잘 기억하고 있네요, 다행히.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까먹었을 줄 알았는데 역시 준호는 장기 기억은 잘해요. 그쵸?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게 문제인가요? 네. 아우 뭐 유럽 출장 가야 돼요? 어? 아니요. 아닙니까 그러면? 네. 왜 이렇게 시간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여가 시간을 많이 즐겨서. 아 그렇군요. 네, 그럼 특별한 이벤트와 축제들이란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이 절대로 멈추지 않니? 그 벼룩 시장에서. 그 벼룩 시장에서는 무엇이 절대로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What never stops 하면, 그렇지 in the free market. What never stops. 어? 누가 다 만드는 여기 누가 다 있고 누가 스페셜 이벤트 앤 페스티벌즈 다 never stop.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예요? 하다시 두도 있지만 여기는 뭐예요? 하다시 더즈죠. 어? 하다시 두였는데 왜 하다시 더즈로 바뀌었죠? 단수 취급을 했어. 뭐를 단수 취급하죠? What. What을. 오, 훌륭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녀가 시장에 도착했을 때 라이브 음악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었다. 라는 표현으로 가보겠습니다. When she arrived at the 오케이, 도착하다라는 단어를 모르고 있네요. When she arrived. When she arrived at the flea market. Flea market. Live music event. 그냥 라이브 뮤직 이벤트는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행사 하나, 행사 둘 안 되죠. 네. 그렇죠. 행사 하나, 행사 둘이 안 돼요. 행사는 이벤트인데 이벤트는 on event나 event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아까 저 위에 event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live music event 아니 또 선생님이 이벤트를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왜 물어봤는지를 모르고 있네요. Live music 자, event 라이브 음악 행사는 하나야 여럿이야? 하나 그러니까 뭐? Live music event
어. 라이브. 네가 어를 계속 빼먹고 있자 지금. 이벤트 take for, I was taking place. Okay. Take place의 뜻은? 진행 take place 진행 중. 중이야? 그럼 taking place. 아 take place요? 네, take place. 아 진행되다. 진행하다. 어떤 행사가 벌어지다. 그러니까 take는 무슨 신데? 하다시. 하다시인데 taking으로 바뀌면 진행 중인 진행하는 거 될 수 있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너 도착하다를 몰랐어 이 문장에서. 뭐라고요? When she arrived at the flea market, a live music event was taking place. 이 문장에서 준호가 틀린 거는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 도착하다. 도착하다. Arrive. Arrive. 그 다음에 이벤트는 셀 수 있다.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a live music event다. 예. 여기에 오는 라이브 때문에 왔어, 뮤직 때문에 왔어, 이벤트 때문에 왔어. 이벤트. 이벤트 때문에 왔죠. 됐습니까? 네. 이벤트 무슨 시? 하다 시가 아니라 이름 시요. 뭐 물어보면 다 하다 시냐 이놈아. 이름 시면 영어랑 우리말의 차이점. 영어 문장 속에서 이름 시를 쓸 때는 반드시 그 이름 시를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야 되고, 셀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인지 여럿인지에 따라서 문장 속에서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a live music event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될 거고? 그녀가 시장에 도착했을 때 라이브 음악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래서 a live music event란 대답 듣고 싶다고. 아. 우리말 질문은 뭐고? 무엇이 진행 중이었니? 그녀가 시장에 오케이, 도착했을 그래서 때. a live music event는 무슨 시니까? 하다시가 아니라 이름시요. 그러니까 한번 길어봤자 it. it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는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 질문 what was taking place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도 누가다가 있고요. 여기에도 누가다가 있지만 우리가 물어보는 데 사용된 누가다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 중에서 비동사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근데 누가다가 지금 두 번 들어가 있죠? 두 번 들어갈 수 있는 건 다 누구 덕이야? 접촉가 아니라 웬? 접속사. 맨날 접촉이래. 어? 접속해봐. 접속. 접속사. 접속사. 접촉사가 아니고요. 접속사. 접촉사는 뭐 접촉했다가 죽은 사람 같다 야. 헤이. 계속해서 그녀가 쇼핑하는 동안 신나는 음악을 듣는 동안 결혼시장에 쇼핑하는 걸 즐겼다는 표현은 She enjoyed shopping at the flea market. Shopping at the flea market. Exciting music listening. 우리말 순서대로 막 하고 계시네. 어 이것 때문에 막 머리 싸맸었나봐요 주노가. 그렇죠. 이거 한 번만에 어떻게 외우겠어. 이렇게 어려운 문장이 그렇지. 그나저나 동안이란 말 같이 쓴 것 같은 단어야 됐는데 동안. 어 동안이 뭐였더라? 배준우. 응? 최강 동안. 까불딱거리지 말고. 동안이 why exciting why 내 뭐 했었는데 why listening exciting music 뭐 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why listening to exciting music why ar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오케이. 이건 통째로 외워야 되겠죠. 신나는 음악을 듣는 동안 Why you'r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자전거 타다. Ride the bike. Ride the bike. 자전거 타는 동안. Ride the bike while.
그러고 있습니다. Why you ride bike? 아, 그래요? 신나는 음악을 듣다는 뭐지? 듣다는 listening to exciting music. 그러면 신나는 음악을 듣는 것은? listen to exciting music 이랑 듣는 것은 listening to exciting music. 그래서 신나는 음악을 듣는 것 동안은 뭐지? Why ar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다시 자전거 타자. Why ride? Ride. R-I-D-E. Ride bike. Ride a bike. Ride a bike. Ride a bike. Ride a bike. 그럼 자전거 타는 동안은 뭐겠어? Why are ride a bike? 그러고 있습니다. 모르네. Why riding a bike 아닐까요? 에. Why are While ride a bike가 아니고 while riding a bike 아닐까요? Why while riding a bike? 네, 점심 먹다. Lunch. 아, 런치가 점심 먹다요? Luncheon. Dinner. 아, 디너가 점심 먹다요? 런치는 점심 식사라는 이름이 아닙니까? 점심을 먹다. Eat lunch. Eat lunch. 점심 먹다. 웃지 말고 심각해 지금. 무슨 런치가 점심 먹다야. 점심 먹다. Eat lunch. 그럼 점심 먹는 동안. Eat lunch while. 다시 신나는 음악 듣다. Listen to exciting music. 신나는 음악을 듣는 것 동안. Why are 이말스럽게 하면 신나는 음악을 듣는 동안 Why ar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오케이, 자전거 타는 동안 Why are riding a bike? 점심 먹다 Eat lunch 점심 먹는 동안 it에도 ing가 붙을 수가 있나요? ing 무슨 c한테 붙죠? 하다지 않.. 근데 it에 ing 붙죠? it의 뜻이 뭔데? 혹시 it의 뜻이 뭔가요? 아니 먹다요 먹다 혹시 너 it을.. 아 알겠다 너 지금 아.. 너 혹시 it을 지금 이걸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고요 어? 뭔데? 지금 얘기하는 eat 뜻이 뭔데? it 뜻이 뭐냐고 먹다 무슨 신데? 하다시 아이언이 붙이겠어? 못 붙이겠어? 붙일 수 있어요 eating인가? 당연한 거 아니야? 응 점심 먹는 동안 While eating lunch While eating lunch 내가 그동안 뭐 헛가르쳤나? 어? 아이언이 붙인 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해 어? 야 두의 뜻은 뭔데? 두의 뜻은 뭔데? 하다 하다이니까 얘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니까 얘한테 무슨 짓을 할 수 있다 ing 내가 이때 설명 안 했나요? 했어요 근데 뭐 it에다가 ing를 붙일 수 있냐고? 응? 아니 eating을 처음 들어봤어 오케이 내가 지금 뭐 아 처음 들어봤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뭐를 반복시켜서 훈련시키고 있어?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영어로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요? 네 맞죠? 네 숙제하다 homework 왜 숙제하다예요? 숙제하다 막 아 Do homework? Do homework 숙제하는 동안 While doing homework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She enjoyed shopping at the market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에서 그 벼룩시장에서 쇼핑하는 것 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그녀가 즐기니 신나는 음악을 듣는 동안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y are 여섯 가지 질문을 했으면 그 다음에 누가 다를 누가 니 만들어서 넣을 차례 아닌가요? 막 우리말 순서대로 막 하면 되는 거예요? 영어 순서하고 What? 우리말 순서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What did she enjoy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What did she enjoy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그래서 준비됐죠? 아니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she enjoy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What did she enjoy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했더니 대답이 She enjoyed shopping at the flea market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누가다를 누가니 만든 부분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디 누가다 그녀가 즐겼다 누가니 그녀가 즐겼니 예. 하다시 디드죠 예. 그래서 she enjoyed 디드 she enjoy 됐습니까? 예.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예쁜 초록색 머리핀들을 발견했습니다 she find입니까? found she found pretty green perfume 네, 전부 다 저 윈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고 있습니다. Pretty 할 때는 P니까 입술 붙여다 떼세요. Pretty. Hair pin 할 때도 hair fin 하면 머리 지느러미다야. 아 그래요? F-I-N 발음이면 그건 지느러미죠, 지느러미. 아. Hair pin. Hair fin. 또 fin 이런다. Hair pin. 너 겁먹들었어 영어 발음. 그런 식으로 발음하는 사람 보고 겁먹들었다 그러니까. Hair pin. 어? 어떤 사람 보고 건너뜬 발음이라 그러냐 P 발음이면 전부 F 발음해버리고 리을 발음이면 전부 다 R 발음합니다 어? 아, 펜 L이 나는 R 발음하고 L이 내는 으 발음은 정반대 방법으로 소리내는 거고 을 어? F가 내는 F 발음과 P가 내는 P 발음 또 B가 내는 B 발음과 V가 내는 V 발음은 구분 좀 하세요 네 She found pretty green hairpins. 오케이, 그래서 pretty green hairpin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그녀가 발견했니? What did she find? What did she find?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녀가 그것들을 꼴랑 1달러에 샀습니다. She bought. She bought them for only $1. Only $1요? Only for $1 아닌가요? Only for인가요? For only $1. Only for $1. For only가 아니네요. 선생님이 잘못 써놨어요. 아니, 제 탓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for를 빼먹은 건 니 탓 아닌가요? 저 for 했는데요? For only $1. 아닌데, 너 for 빼갖고 내가 꼬라봤는데요? 그런가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She bought them only one for dollar. Okay, only for $1. Only for $1. Only for $1. Only for $1. She bought them only for $1. She bought them only for $1. Okay, 그래서 $1라는 대답 듣고 싶대요. 무엇을 그녀가 샀니 그것들을 얼마에 그녀가 샀니 그것들을. Okay, 그래서. How much money she buy them for? 네, 그렇죠. How much money did she buy them for? 됐습니까? 네. 오, 그래. 나도 박수. 아, excellent. 고생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게 왜 어려운지 알아? 그렇죠. 통문장 하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흐른 다음에 하려니까 그런 거지. 알간?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